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르 바로 지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또 포켓몬 이제 럭키 블럭을 갖고 와봤는데요. 자, 오늘은 좀 다릅니다. 네, 저번에는 항상 전설의 포켓몬 뽑기를 진행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헤비볼인데요. 이 헤비볼로 어떻게 진행하냐. 자, 이제 대포를 쏠 겁니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1번이 나오면은 7마리, 2번이 나오면은 9마리, 3번이 나오면은 11마리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이제 제가 잡으면 되는 건데요. 엄청 어렵습니다. 일단 아시죠? 옛날에 제가 헤비볼로 포켓몬 잡기 한번 해봤었는데 진짜 7마리 진짜 힘들어요. 자, 그리고 럭키블럭은 이제 여기 보시면 상자를 두 박스 준비했고요. 이제 포켓몬스터볼 헤비볼은 64개를 이용해가지고 과연 진호가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포 프로그램 보여드리죠. 자, 이건데요. 자, 여기서 1번이 나오면 개득입니다. 자, 갑니다. 간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진호의 목표는요, 자, 무거운 포켓몬 9마리를 잡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가볼까요? 가자. 이게 헤비볼이 무거운 포켓몬이 아니면은 안 잡혀요. 진짜 진짜 안 잡혔기 때문에. 자, 한번 오늘 9마리 갑니다.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꼴가닥. 시작부터 죽다니. 자, 됐고요. 자, 행운도는 40입니다 40. 자, 가디 엄청 가벼워 보이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런거 좋아 좋아. 가자. 자, 무거울거야 무거울거야 무거울거야. 아, 자, 투자할만해요 투자할만해요. 설마 실패하겠냐. 아, 9마리 솔직히 해야지. 진호야, 클라스가 있지 않... 클라스가 있지 않을까? 아, 기모디 메타클라스. 자, 그러면은 자, 첫번째 메타클로 성공입니다. 진짜 이게 쉽지가 않은데 확실히 무거운 포켓몬은 헤비볼로 잘 잡히네요. 자, 갑니다. 아, 동살 동실라이드 별로 안 땡긴다. 아, 골빌람 한번 가봅시다. 좀 무거울 수도 있어. 가자, 골빌람. 골빌람. 아, 얘 어디 아프니? 사이코킬의 시스. 사이코킬의 시스 헤드샷. 자, 아, 자, 제가 준비해 주세요. 자, 재단인데요. 재단은 갖다 버리겠습니다. 아, 재단, 재단띠. 아, 이놈의 재단은 너무 아, 둥실몬, 널 죽게 할 수 없다. 돌아라, 몬스터볼. 둥실몬, 이 주인님의 은혜를 버리겠다는 거냐? 난 너의 은혜를 살려줬다. 아, 죽어. 죽어야지. 죽어. 내 포켓몬볼을 무시해? 살려주겠다는 대신 무시한 거는 살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 좋았어요. 자, 깔끔하게 들어왔고요. 자, 일단 난이도는 평화로 해야죠. 슥. 아, 9마리인데 이제 한 마리죠.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슥. 아, 잠자리. 아, 양털. 어? 마이맨? 갑시다. 마이맨. 아씨, 이 귀여운 포켓몬볼. 아, 뭐 한 개 그냥 증발했구만. 아, 괜찮아. 한 개 끝내면 돼. 자, 마이맨. 좀 뭔가 무거울 것 같아요, 마이맨. 마이맨. 무거울 것 같아요, 마이맨. 절대로 157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예, 마이맨. 아, 좀 들어와라, 그냥 좀. 아, 저 개챙기네. 야, 두 개만 더 쓰자. 어차 9마리니까 한 마리 히트했으니까. 자, 마이맨. 하, 가볍나 보다. 엄청 가볍나 보네. 아, 자, 포기합시다. 가벼운 거는 포기해야 돼요, 일찌감치. 리자몬? 괜찮아. 리자몬 무거운 거라 알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좋아. 자, 리자몬한테 4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댓글로 왜 싸워서 잡으면 되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 다 잡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무거운 것만 가자! 아, 하나 더! 미자몽! 나에게 와줘! 아, 자, 자, 두 개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어, 리자몽이 좀 가볍나요? 아닐 텐데. 그냥 들어오기 싫은가 봐요. 어, 개패고 싶네. 아, 리자몽! 제발! 아,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아. 야, 쌤촉이다! 리자몽! 에디션!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초자연적인. 아니, 또 리자몽! 갖다 버려. 자. 자, 럭키 옷을 입어주고요. 좀 행운, 행운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럭키 옷을 입어주고요. 와! 가이오가! 이거 잘 잡히거든요, 생각보다! 무거워서! 가이오, 가이오가 좀 무겁거든요! 어. 좋았어. 좋았어. 옛날에 종이가 이걸 잡았던 걸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어이. 좀 잡혀주세요. 잡혀주세요! 잡혀주세요! 저 잡혀주세요, 형님! 개 튕기네? 너 무조건 잡는다, 내가 진짜. 아, 좀 잡혀주세요. 어, 아니. 자. 아, 제발! 아, 이거 좀 못 봤네? 자, 일단은 더 까자. 자, 일단 어차피 안 사라지니까 여기 놔두고. 자, 더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포사이죠. 아, 제발 전설 한번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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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오! 아, 저 느낌 좋았는데 진짜. 자, 일단은 포켓몬볼을 두 개 더 꺼내야 되기 때문에 자, 포켓몬볼 두 개 더 꺼내겠습니다. 아까 한 개 그냥 날린 거라 이게 부러진 거 고치기 귀찮으니까 어, 두 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 야, 근데 얘는 다 날릴 수가 없어요. 어, 헤비볼을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 한 개가 있다는 건데, 아쉽게도 그냥 탈락이라 생각합시다. 자, 자 쓰레기. 아, 쓰레기. 헉! 아, 파비꼬리. 한 번, 아, 네, 한번 가봅시다. 하나! 가자, 파비꼬리! 나에게! 나에게 와! 아. 오, 잠만보! 넌 무겁잖아, 그치? 제발. 넌 무겁잖아, 한 마리. 아니, 무거운 거 잡는 거 맞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너 무겁잖아! 너 왜 그러냐, 진짜! 아, 한 개 또 증발. 뭐야? 뭐야? 아, 잠만보! 내게 와줘, 잠만보, 제발, 줘! 잠만보! 한 번만! 한 번만! 아, 이거 어쩔 수 없나? 만보, 만보, 잠만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틀을 걸겠습니다. 어, 야, 어쩔 수 없어. 인정? 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사이코 퀸을 쓸 수 있어, 좋았어. 가방에서 볼. 으아! 헤비볼! 됐어. 어, 개 잘 나오네. 여탈 크로! 좋았어. 좋았어. 헤비볼! 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레벨 40 이상까지는 배틀할 수 있도록. 어, 그나마 그래도 좀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잠만보 잡았거얜. 잠만보띠. 자, 그러면은 7마리 남았습니다. 레벨 40까지는, 예, 40 이상까지는 제가 배틀을 걸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좀 잡기가 좀 수월하네요. 어, 너무 안 잡히니까 이게 좀 진행에, 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 레벨 40 이상은, 예, 배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7마리인데. 어? 어, 개 무거워. 뭐요? 좀 갑시다. 자, 그럼 40 이상은 몬스터볼을 5개 이용했을 때 안 잡혔을 때 배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정당당당하죠? 5개 이용하고 안 잡혔을 때. 자, 두 번. 제발. 세 번. 와, 개 튕기네. 네 번. 와, 이렇게 튕기네. 처음 보네요.
5번. 아, 아, 좀 만칭이던데? 자, 일단 찜이 놓고 덤벼. 당연히 얘죠. 얘한테 이런 게 얼만데? 좋았어, 메탈 크로우. 오, 씨, 센데? 와. 아, 역시 안 되네요. 강합니다. 예, 강해요. 자, 일단 치료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헤비볼이 무슨 헤비볼이야. 무거운 거 잡지도 못하네. 아니, 잠만 보면 개무거운데. 그거 왜 못 잡아.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 자, 다음 두 개는 아까 이제 또 빵꾸 난 거 두 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자. 자, 샤비니. 치우고요. 어, 가자 치우고요. 어, 푸테라? 괜찮은데? 자. 아, 좀 가만히 있어라! 좋아. 뭔가 잡힐 것 같은 이 느낌. 자, 일단은 얘한테 가겠습니다. 아, 덤벼! 자, 아이고, 길렀어, 왔어. 아. 가봐! 가봐! 헤비볼! 아, 계산해봤을 때, 그 다섯 마리 잡으시다는 소리거든요? 다섯 번 던지고 한 번 할 수 있는 거네? 아, 좋아. 아, 이거, 네 마리밖에 못 잡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혀! 어, 왜 이렇게 안 잡혀지? 좋아. 너무 밀당하는 거 아니야? 와! 야, 너무 밀당하는데? 피 1주제? 아, 잡혀라, 줄, 제발! 잡혔다. 오케이! 자, 자, 이러면은, 남은 포켓몬은 이제, 6마리인데, 와, 지금 3마리는 확정 잡으시다 보시면은, 아, 3마리는 무조건 이제 운으로 잡아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아, 이거 진짜 좀 어렵네요. 어, 어? 어? 거대 코뿔이? 오? 제발! 한 마리 가자! 한 마리 가자! 아! 한 번에. 자, 한 번에. 한 번에.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와, 이거는 좀 초자연적인 현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레벨 40R이라서 배틀을 못 걸어요. 예. 규칙사. 막을게. 아. 자, 일단은, 럭키블럭을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레벨 2라서, 아, 배틀을 또 못 끝나는 게 좀 흠이 좀 가네요. 자. 치기도 좀 챙기고. 자. 아, 이거 지금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여섯 마리인데, 야, 여섯 마리를 좀, 레전드로 좀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 자. 갖다 버리고요. 자. 아, 기가, 가봅시다. 자, 기가 열수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듣는데, 어, 전혀, 예. 일단은 좀 보를 하겠습니다. 자. 아, 마인맨 갖다 치우고요. 아, 이거 망했다 진짜. 아, 이거 몬스터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좋았어요. 아, 폴리고. 어, 지가 와주네요. 자, 제발 갑시다. 아니, 왜 헤비볼이세요 그러면은. 개빡치게 시리. 자, 메탈크로. 자, 메탈크로. 자, 어차피 포켓몬볼 다섯 번. 이번에 다섯 번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아, 이제 규칙상 다섯 번째 끝까지 이제 맞는 거죠, 그러면은? 좀 갑시다! 그럼 갑시다, 형님! 형님! 저 갑시다. 형님!
저희 갑시다! 아, 너무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거 못 깨요! 아, 망했다. 죽여. 와, 이거 아니잖아! 오, 제발. 와, 이거 뭐, 아까 메타크로스 진짜 개뽀록이었네! 와, 진짜 개어렵네. 와, 씨. 아, 이거 못 깨겠는데? 이거 레전드로 진짜 여섯 개 다, 어, 갑자기 막, 어, 다 박히면 개쩔긴 할 텐데. 자, 갔다. 자, 킹드라. 아. 망했어요. 자, 핵으로 그냥 갖다 던지겠습니다. 예. 네, 망했고요. 자, 개망했습니다. 자, 일단 킹드라 갖다 꼬라 봤고요. 네, 망했습니다. 개망했어요. 절대 못 깹니다. 자, 레전드로. 자, 다 깝시다, 일단. 어? 포기. 어? 저 레전드로 한 번 없습니다! 역사를 쓰자! 역사를 쓰자. 진우야, 역사를 쓰자. 안 돼. 자, 갸라도스. 자, 과연 성공할지. 안 돼. 자, 헤비볼 헌 지렸습니다, 이거. 무거운 포켓몬 절대 안 잡혀요. 예. 거의 헌증 모드예요. 예, 거의 헌증 모드인데요. 거의 허언증 모드죠? 예, 무거운 포켓몬 잡힌다면서. 진짜 제대로 잡힌 거는 메타크로스 한 명. 예. 자, 만약에 둘 개 상인데 얘 잡힌다. 손가락 잘립니다. 절대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자, 한 번. 자, 마지막으로. 자, 절대 안 돼요. 되면은 제가 진짜 손가락 잘립니다. 봐봐, 안 되죠? 자, 실패했습니다. 자,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이런 허언증 같은 미션 안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몰랐어요. 아, 진짜 잡힐 줄 알았어요. 헤비볼로. 근데 이렇게 안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무거운 게. 난 잠만 보는 솔직히 한 번에 잡힐 줄 알았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무거운 포켓몬 9마리 잡기 미션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